서울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님과 리커창 총리님을 환영합니다. 우리 3국이 힘을 합친다면 확고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日本での再びとに、乃至于世界的和平。こんにちは、皆さんこんにちは。協力して、その責任を果たしていくことが。合作精神是人类智慧的失敗。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. 一番の近道であることに疑いの余地はありません。为什么用拌饭来招待我们？做生意讲的是和气生财、共赢，所以我也希望。 오늘 소중한 만남을 계기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.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한일중 3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는 완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.